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억도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될 거는 이 숲에 박동하는 심장이다. 네, 8트만에 무려 8트만에 도끼를 클리어하고 열린 자뻑전은 하가사를 네, 때려눕힐 시간이 왔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1트만에 못 깨진 않겠죠, 설마? 1트만에 깰 거라고 믿고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 개들이 마녀를 찾았다! 하가사가 여기 있어! 네 개들이 널 쳐버릴 것이다! 네, 일단 하가사는 악담을 좀 퍼붓고 계시는데 그 물건이 랩터, 뭐 사과나무 이렇게 하가사는 뭐 체력 100인 거 빼면 어? 뭐야 이거? 일단 응급치료 도구, 그 다음 발빛 인장, 수정 보석 이렇게 한 가지씩이 나오네요. 이게 유물을 하나 고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응급치료 도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쓸모가 없어 보이고 네, 달빛 인장으로 좀 이득을 좀 더 봐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영웅 카드들이 좀 있는데 테스 8코스트, 그 다음 다리오스가 5코스트, 그리고 토키가 3코스트로 나와가지고 네, 얘네가 쓰던 영능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함으로 필드 클린 하는 거랑 보물을 하나 발견하는 능력이 추가된 것 같네요. 자, 일단 그물거리. 네, 그물거미. 이것도 뭐야. 뭐지? 5코 제압기? 어허, 아주머니 그거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 그거 못돼 먹은 걸 배워 처먹으셔가지고 시작부터 그냥 막 얼굴 수집가를 던지시고 그냥 어? 자, 일단 한 대 때려. 와, 근데 체력이 100이네 이거 어느 세월에 다 까냐? 이건 또 뭐야. 네, 여러분,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랩터로 독성을 뽑으면 됩니다. 안 되네요? 안 되면 뭐 03이라도 뽑아야죠. 자, 뽑은 다음에 찍고 뭐야? 무한거미? 띠용. 자, 일단 거미 뭐야? 뭐야 이거? 야, 나오는 거 정해져 있냐? 뭐지? 내 것이 되리라. 시간 문제일 뿐. 아, 이거 나도 시간 없어요. 빨리 합시다. 빨리 합시다. 그래 좋아 좋아. 산악거인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았다. 유행 누더기 골렘 이런 게 있는데 일단 타우렌을 내서 자, 개체 수를 좀 더 불려주고 명치 쪽으로 달려줄게요. 다음 턴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영혼들이 너에게 맞선다. 아니 왜요, 사람 불안하게 이제 뭐 하려고. 내 개들을 당해내진 못하겠다. 그래, 야, 쇼 잘한다. 말빨 세다. 이 뭐야, 켈레서스라고? 이게 뭐지? 이런 게 있나? 내 손과 대게 있는 모든 하수인에게 1,2를 부여합니다. 켈레서스 같은 건데 뭔가 무거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뭐 어쨌든 네, 이미 과거로 되돌아간 뭐 그런 카드겠죠 아마? 일단은 이제 해야 될 게 변신을 빨리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려나? 보물 빨리 찾아가지고 그냥 이득 보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하기는 뭔가 조금 아깝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필드 주도권을 제가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마침 독성 속공도 두 장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살상을 쓰고요, 영능을 눌러서 똥개를 한 마리 불러온 다음에 얘로 치고 자, 간다! 좋아, 이제 더 해봐. 뭐? 와우! 진짜 더하네요. 와우! 야, 너무 어썸한데? 측방 강타 일단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우 씨, 근데 이거 야 겁나 세네 이거. 어우, 야 이거 어떻게. 잠깐만. 자, 일단 4에다가 5딜이 더 필요하거든요. 5딜. 측방을 쓰고 해도 4딜이에요. 독성으로 달려든다? 아니면은 누더기 골렘을 내가지고 도발로 불려서 버틴다. 아니면은 변신을 빠르게 한다. 이거 세 가지인데 지금 딜이 4에다가 그 다음에
4딜에다가 남은 게 5니까 한 대를 맞아야 돼요. 토끼를 썼을 경우에는. 네, 4에다가 7이라서 2가 남으니까 한 대를 더 맞아야 되니까 일단 지금은 누더기 골렘으로 조금 버티는 방향으로 네, 방향을 잡아볼게요. 나오는 게 뭐가 나올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아 이거 때려놓을까? 아 이거 골치 아프네. 때려놓지 맙시다. 광역 뭐 시원하게 아 캐리 지황불 타버렸구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 7코스트 나 썼어요. 7코스트 나.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고난과 시련인가 뭐 어쨌든 그런 거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코스트에요. 자 측방을 쓸 수 있어요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자 다 때린다고 쳐요. 남는 게 4예요. 얘로 때려요. 얘로 때리고 변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하수인에게 피해를 3 주는 거니까 얘가 죽게 되는데 아 얘 어떻게 해야 되니. 자 생각이란 걸 해봅시다. 자 간단하게 일단은 얘를 때려봤고 분산 투자를 했을 때 7, 1이 부족해요. 여기다가 때리고요.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쉬고 계세요. 제가 나설게요. 네 운명을 바꿀지라도 어? 나무와 별들은 모든 걸 기억한다. 킹화 아니면은 마도사율 로브? 마도사율 로브는 쓰게 되면은 측방이 무려 6딜이긴 한데 그냥 녹화 쓸게요. 자 녹화를 그냥 써버리고요. 네 킹화 얘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라서 자 이거 고르고 일단 측방을 먼저 쓰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죠? 잡고요. 이 다음에 측방을 써요. 찍고 한 번 더 찍고 여기 아 아니 왜 도발이야 돌려. 자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자 찍고 할 수 있다 여기 바로 여기 카운 오케이 이것이 하스스톤이다. 좋았다. 자 이제 어떡할래. 막으려고 과거와 미래를 모두 오갔어요. 나만큼이나 기괴한 녀석이군. 일단 융합 당해 불었어요. 근데 약한데? 뭐야 이 7-8은 귀여운데 융합체치고는 론인이다. 론인을 쓰면은 이제 손패가 한 장이 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쓰지 말고 사과나무 아니면은 그냥 부리거미를 내가지고 잡아버린다. 얘는 지속피해가 5라서 얘 쓰기는 조금 애매해 보이고 거미를 일단 한 장을 소모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한 턴 넘어가고요. 잔재주를 간파하지 못할 것 같으냐. 난 모든 것을 본다. 아 예 대단하신 분 납셨고요. 뭐야 이건 또 내가 주문을 시전한 후에 내구도를 1 얻습니다. 뭐야 이 쓰레기는. 전승직 추가 나왔고요. 이상한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야보를 줄 순 없는데 아니야 상대 손표 얼만데 9장? 한 장 줘야 되네? 와우 세상에 이러면은 좋아 때가 된 것 같아요. 간다! 다리우스 크롤리! 내게서 도망칠 순 없다 하가사! 그 대포만 없더라도 참 조용할 텐데. 무기? 무기만 있으면은 반복적인 킹? 근데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근데 뽑을 거라는 자신이 없으니까 참호 무난하게 갈게요. 무난하게. 자 한번 찍고요. 대포 발사. 와 1-1 너무 귀여운 대포네요. 세상에. 길리아스의 것이다. 너인 이 땅을 버렸다. 난 다시 차지했을 뿐이고. 아 뭐래 그럼 꼬우시면은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뭐야.
어머나 이게 무엇이지? 잠시만요. 난투가 일단 나왔는데 잡아야겠죠? 안 잡을 수 없겠죠 이거는? 안 잡으면은 사람이 아니겠죠? 자 일단 야부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킁킁이가 두 마리가 튀어나와요. 킁킁이가 두 마리가 튀어나오면서 12딜인데 부족하니까 예, 썩은 거미야! 니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었다 인마! 자 마지막 거미인 토모에서 때려잡아주고 오케이 트로그조어를 죄인이 되어 동족에게도 버림받다. 뭐야 얘 얘기하는 거야? 그 동족마저 없지 않느냐. 엄마야 야 이거 도발이 아주 그냥 강력하네요. 오케이 용폭 김치폭발. 자 힐 한 번 더 하고요. 침울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승자는 오케이 비비면은 비기면은 하가사가 지는 걸로 판정이 납니다. 자 힐 쬐끔만 하시고 힘세고 강력한 야부 맛을 쬐끔만 보여줍시다. 간다 12대. 퇴화는 좀 그런데 광기 뭐야 이건 또 아무튼 생성되는 주문인가? 자 일단 이런 게 하나 나왔고요. 뭐야 뭔데 야 못 썼는데 그 갈래 번개니? 아니 파직인가? 아 파직이구나. 오케이 대지 충격을 여기 아니면 여기에다가 쓰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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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잠깐만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 하필이면 전사라 밸류가 완전 구리거든요 그냥? 예, 구리거든요 막말로. 이거 좀 애매한데? 킹고로 갓텀으로 필요한 카드 전격 네 그냥 들어오 볼게요 무난하게. 태골 문양 한 번 더 보고요. 좋은 거 기원 일단은 불타오르고 전격 누르면은 손패 그냥 터지죠. 론인을 낼 수도 없고 사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적당하게 교환을 해주고요. 네, 사바나 사자 한 마리 딱 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골. 오케이. 아직은 나약해요. 야 잠깐만요. 언제 과부하 이렇게 쌓았냐? 뭐 이렇게 많이 내? 이건 좀 그런데. 좀 센데 이거 플레이가. 블링트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일단 잡고요. 얘랑 얘 잡아서 땡긴 다음에 발사 한번 눌러주고. 그래 눌렀어. 기원은 여기 기원을 여기서 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원을 여기서 쓸만해 보이거든요? 일단 거울상을 걸고요. 기원을 써서 하수인 복사를 한 다음에 영능을 일단 눌러요. 자 이렇게 좋아. 난 짱센 도발 뭐 있었더라? 없지 않았나? 나도 쓴다 개꿀. 난 심지어 도발 있다 개꿀! 좋았다. 근데 얘 뭘로 나왔냐? 얘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를? 와 좋은 거 쓰네 이 친구. 얘 어썸한 부 친구네요 이 친구가. 자 일단 습지비룡 하나 나오는데 하드로녹스를 깬..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테스를 쓸 때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테스를 적당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자 광역 8 데미지거든요? 잠깐만 도발 없던 거 확실하죠? 그래 믿고 간다. 안 나오겠지. 내가 결판을 짓겠다. 돌아가라 공주여. 네 아비에게 희망은 없다고 전해라. 네 이건 당파 늑대일 교단이죠. 뭐야 있었네? 얘네 있었구나. 내가 빡대가리였네. 이런 썩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치유율 물결을 찾아요. 설마 이 턴에 죽겠어요? 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야부 좋았다. 다음 턴에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꿈과 희망을 가져봅시다. 야야, 이것 때문에 지는 거 아니겠지 설마. 길니아스는 더 험난한 역경도 극복했다. 아 제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태화? 괜찮아. 그래 쿠코스트 나와. 세! 아, 원실구. 기본 토템 그래 구려요. 괜찮아. 블러드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찍고 한 대를 더 때려야 되거든요. 얘로 때리겠죠? 그래 이렇게 하고 치비는 좀 그렇지 않나? 양심이 조금 없으신 것 같은데. 당신을 잃어버린 양심 어디에 계신지 궁금해지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투를 해야 되나 이러면? 난투가 두 번 써지거든요? 난투가 두 번 써지고 난투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 재수 없는 무기를 뽀개버린다? 킹가트론 3000으로? 오케이 간다! 자, 니 필된 기본 토템만 남을 것이야. 일단은 좋아, 얘가 살아남았는데 죽으면서 기본 토템이 깔리고 난 용을 가져오고 쿨다라 비룡이 나오고 1코스트고 영능은 주문 10장 가져올 수 있고 한 턴에 개꿀! 뭐야?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좋아, 일단 무기 뽀겠고요. 비치발톱 그래 구린 거 나왔네. 좋았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야 근데 어떻게 얘가 살지? 뭐지? 난투를 제왕? 너흰 이곳을 죽게 내버려 뒀다. 내가 되살렸으니 이 숲은 내 것이다. 네, 하가사가 혓바닥이 되게 기네요. 말이 되게 많으신 친구 같아요. 자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교환을 해보시겠다. 자 이런 걸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죠. 바로 야생일 부름 한 번 더. 한 번 더! 일단은 전격을 보면은 네 지금 핸드가 타니까 이렇게 하고 전격 그냥 버리고요. 죽이면서 토템 소환한 거는 영능으로 그냥 영능이 아니라 지금 띄워놓은 무기로 끊고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불길한 게 좋아 좋아. 뭐야 이거 12힐 좋아 좋아 괜찮아요. 교환다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되면. 요래 요래 얄밉게 교환을 해주고요. 10장이 지금 성패에 있는데 일단은 얘를 내고요. 오잉? 탈진 면역이라고? 손패가 9장 있으니까 빙덫 하나 딱 걸어두고 네, 그 다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내 턴 시작될 때 얘네 다 죽는데 어차피 필드 비어서 크게 영향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느낌이 네 대뇌 전두엽을 살짝 스쳐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이런 세상에. 자 이것도 뭐야. 일단은 감소 한번 시키고 킹갓 갓갓 전사? 야 그래 가보자. 준비하자! 근데 왜 이런 거밖에 안 나오냐? 일단 용폭 집자! 한 번 더 누르자! 퇴화? 퇴화 완전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집어 집어. 자 그리고 퇴화 맞자! 간다! 야! 맞다 이거 두 번 써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탑파! 자 용폭! 두 번을 쏘거든요? 어디로 꽂히냐가 관건인데 네 명씩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맞다 한 번 썼지? 이거 내가 뇌까지 퇴화먹었나 내가 퇴화를 쓰니까? 판단을 왜 이따위로 하고 있냐? 자 일단 비전거인까지 다 나갑니다. 손패가 지금 많아서 탈이니까. 뭐야 하나 더 있으시네? 아니 왜 단검이 두 개나 있으시지? 이게 뭐지 개사기는? 네 일단 정리했을 거라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할 거고 구파를 써서 얘를 다시 잡겠죠? 오케이 그래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사실을 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이거? 야 이거 내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야, 뭐세요, 아저씨? 아니, 아저씨 아니구나, 아줌마구나. 어쨌든, 님 뭐세요? 아니, 뭐, 이딴 게 다 있어. 자, 일단, 유령을 커틀러스가 나왔어요. 영능을 눌러서, 치비를 일단 가져오고요. 퇴화, 아니야, 야적? 아, 근데 과부하 이거 사 먹을 것 같거든요? 두 번 써지게 되면은 사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짱센 킹갓 엠페러 제압기인, 우리 퇴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구돈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먼저 찍고, 콜다르를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래요. 네. 왠지 필드가 비어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일단 문신사 솔리아가 나왔는데 저것도 뭐야? 쿡 찍었고요. 뭐 있나? 빛이 번개? 뭐야, 아무것도 안 해? 아니, 손패 대체 뭐가 있길래 아무것도 안 하냐? 자, 역병을 커틀라스 나가고요. 4코스트면은 3코스트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걸로 찍고 본체로 찍은 다음에 본체 때리고요. 11을 써서 내고도 1 늘려주고, 자, 한 번 더. 아, 이렇게 할 거면 지룡 내고 할 거야. 아, 야. 아, 나 이거, 아, 이런 실수를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칩이 하나 더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태고, 아니면 용폭, 이렇게 있는데. 네, 태고로 한번 생성을 노려볼게요. 지금 내가 도적이다 보니까 맹독이나 땜짱이 기름 같은 거를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아라키르 나왔고요. 빙! 잘 가! 아유, 아라키르님, 쉬십시오. 선패해서 관전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유, 아이고, 야, 팔코 날렸네. 너무 부럽다. 자, 일단 벼락으로 솔리아 잡고요. 아이고, 야, 이러면 과부하를 먹어서 아라키르가 못 나오잖아.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일단 지금은 내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면은 그냥 습지비룡 내버리고요. 끊고 태고를 한번 볼게요. 내구로가 다시 늘 건데 이러면, 자, 늘고요. 현상 수배랑 비열한 습격 파괴 공작. 킹갓 갑작? 좋았다. 하나 더. 머리 후려치기. 일단 파괴 공작으로 무기를 뽀개. 잠깐만요. 파괴 공작 이거 스탯이. 아, 아니야. 그래. 밸류 못 쓰게 하는 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아, 맞다. 다음 턴에 이게 돌아오는 거였죠? 얘랑 얘로 때려두고요. 선정을 누릅니다. 짜잔! 머리 후려치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얘는 없어도 되는데. 오? 다섯 마리가 나갔는데? 오? 네, 지금 사냥용 파수견이 다섯 마리가 나갈 수 있는데, 이러면 얘 내구도가 5가 늘어나거든요? 어썸하기도 5가 늘어나니까, 자, 가자! 둘, 셋, 이렇게 내고, 자, 습지비룡으로 잡아주고요. 한 대, 두 대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마리를 더 끌어박으면 되니까, 굳이, 내 치비를 쓰지 말고, 그냥 파수견 다 내서, 하나, 둘, 본체로 찍고, 골다라, 지령으로 실컷 두들겨풀 주겠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뭐, 다시 나오셨구나. 야, 이 10코스트 아라키르 너무 강력하다. 뭐야, 찌릿? 찌릿! 킹 죽음. 이득 교환을 하려고 하겠죠? 선인을 치우려고로 힐까지. 센스가 좋은 친구예요. 일단은, 큰일 나. 그 무엇도 널 구할 순 없다. 시끄럽고 있어봐요. 알아서 그냥 뭐 구원을 받던 말던 내 알아서 할 테니께 가만히 좀 있어봅시다. 아, 왜 또 걷다 박냐. 아, 이거 좀 애매하게 쓰리.
자 이제 어떡하실라고 황천이라도 써보시게? 샤쿠가 무려 47이라고요? 좋아. 어 뭐야 분신수? 뭔데 진화? 어 분신이 아니면은 나약한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죠. 야 심지어 얘 잡는 거가 어우 피 쫄려가지고 어우. 아 일단은 어 퀘스트를 줘볼까? 좋았다. 아, 퀘스트 나오고요. 자 일단 태고로 한번 카드를 조금 봐볼게요. 땜장이 도둑질 독살 이렇게 나왔는데 독살? 어차피 치비로 힐 다할 수 있고 치유 물결도 있는 거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아 어차피 굳이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땜장이 해도 되겠네요. 자 어? 아니 이게 무엇이야? 은폐하냐? 어우 야생으로 갔던 갑 이런 곳에서 어우 야 이런 데서 다 볼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어 또 여기도 계시네요. 자 일단 영능 한번 눌러서 기원? 아니야 근데 패 불리는 건 별론 것 같고 그냥 갑작스러운 기원으로 필드만 조금 더 불려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네 샤쿠를 은폐를 쓰고 샤쿠를 모으는 거는 말이 안 되긴 하네요. 네 일단 어쨌든 자 요래요래 해주고 은폐로 숨긴 다음에 몸으로 찍어서 필드를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이제 뭐 하실라고? 어? 아니 글린다! 비정거인! 우와 너무 세다! 너무 강력해! 네, 그래봐야 야야야 잠깐만 야야 이거 그거 아니야 미친 야 거인을 풀어라 어 저 야 이걸 보네 와 이런 짓거리를 하네 와 이런 가난 어 사악한 놈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노말루스였으면은 아노말루스님 그립습니다. 아 일단 마격이 나왔어요. 자 피해를 받은 적 하수인이에요. 희망이 있나 아직? 자 생각이란 걸 잠깐 해볼게요. 네 마격으로 둘을 잡을 수 있어요. 거의 확정적으로 둘을 잡을 수 있고요. 잠깐만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퀘스트를 빅 퀘스트맨으로 하나를 더 저 세상에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 아, 이거 영능을 봐야 되나? 아, 진짜 골치 아프네. 퇴화를 지금 두 번 쓰기는 아니야. 5코, 10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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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코면 더 좋은 거 나오겠지? 88보다는 낫겠죠, 아무래도. 네, 더 좋은 하수인이 많다 보니까. 아, 진짜 골치 아프네. 야, 이씨 이거 일단 무클라로 세네를 찍어요. 세네를 찍고 얘를 자 일단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얘를 찍은 다음에 자 마격을 두 번을 써요. 한 번 자 한 번 더 마무리 일격 딱 들어가주고 한 번 더 써주고 아 진짜 골치 아프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딜이 24에다가 말로론 합치면은 그냥 끝나죠. 영능을 눌러서 미래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와 미래가 왜 안 보일까요?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마격을 일단 하나 더 찾아요. 자 폭격수와 연계를 하면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한번 폭격수를 던져봅니다. 제발 내 본체랑 여기로 들어오지 마라. 확률이 얼만데? 확률이 얼만데? 말로 오케이 퇴화랑 진화랑 용폭인데 잠깐만 어디서 주문 공격력 1을 어떻게 못 챙겨오냐? 아, 참 미치겠네. 진화는 아 도발 찾는 거 아니면 큰 의미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퇴화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와서 용폭? 진짜 그나마 용폭이라고? 그래 진짜 그나마 용폭이네. 이건 뭐 답이 없다. 아 얘 하나 찍고요. 자 꼭 찍고 퀘스트맨으로 한 대 잡아서 24딜로 줄였습니다. 블러드만 없으면 돼요 이제. 근데 있을 것 같아요 걔가. 네. 잠깐만 야 설마 키가 받겠는데 이거? 아 야 너무 정리만 하려 그랬나? 일단 벼락 얘 잡을 거고요.
잠시만요. 지금 모딜. 오케이, 사파이어. 좋았어. 이러면 일단은 지금은 세게 맞는데 잠깐만요. 지금 뒤계산을 좀 해볼게요. 12. 오케이, 오케이. 야, 끝났는데? 예,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간다! 야생의 구름 두 바! 어, 그래도 이기긴 이겼네. 어우, 다행이다. 와, 야, 겨우 이겼네, 그래도. 아, 진짜. 야, 이 고인을, 어우, 푸는 거 보고 식겁했었는데, 예, 다행히. 어쨌든, 뭐, 요렇게 해서 1틈 안에 하가사를 잘 때려잡았네요. 어. 근데 어찌된 게, 최종보스라는, 명색이 최종보스라는 애가 어떻게 된 게 토끼보다 어렵냐? 아니, 토끼보다 더 쉽냐? 아니, 심지어 쇼, 네, 테스로 비치사기 완전 엄청 어썸하게 친 거 빼고는, 네, 테스 가지고 비치사기 친 거 빼고는 둘 다 2트에 끝냈는데, 하가사는 심지어 그냥 1트에 다 끝내버렸네요.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네, 토키에서 약간의 고난을 겪었지만, 이렇게 마녀숲 모험 모드를 어떻게 됐든 간에 다 클리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뭐 다음번에 하스스톤 영상을 찍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 뭐 찍게 된다면 거기에서 한번 만나보는 걸로 하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